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죄수번호 247363. 안돼, 내가 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알 수 없구만요. 네, 알 수가 없다고요. 오, 락픽. 락픽이라 함은 잠겨져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마법의 도구. 하하하하하하. 이 친구들이 이거 락픽 쓸 줄 모르는구만요. 어, 여기 상자를 열어봐 친구야. 거기 락픽을 먹으라고. 친구야, 상자를 열고 그 주소 그거, 그렇지, 여기 또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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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그렇지. 아, 내가 열어주면 되는구나. 또 우리 동료들 없나요? 오늘 못 나오는 동료 없나요? 나와 친구야. 러브 SH 친구야.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왜 안 나왔어? 나 이제 없는데. 어쨌든 탈출을 해야 한다. 모두들 일로 와. 레이저에 닿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이 차이 헤헤. 너무나 쉬운 것. 감옥이, 아니 왜 감옥이 용암에 뒤덮여 있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뛰어서 도망가야 합니다. 어, 물에 닿지 마. 이젠 물에도 닿으면 안 된다고? 아니 용암은 그렇다 쳐도 물은 왜, 아니 그보다 용암이 왜 감옥에 있는 거지? 알 수 없구만요. 식판이 굉장히 크다. 밥, 국, 김치, 반찬 하나는 소세지로 주세요. 스팸도 좋고요. 우리들은, 오, 뭐야, 총기 연습장이야?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샷건 쏘고 있어요. 아니 어이, 도망가니에요 이거? 아니 총을 쓰고 있어. 총을 쓰고 있지만 지나가야 합니다. 도너츠 경찰 모자 어마어마하게. 근데 세상에 이거 누가 집도. 도너츠도 그러고 보니까 엄청 크고. 와, 여기는 거의 사는 세상이 아닐까? 등에 제트팩을 메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 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 땅을 파놨군요. 아, 똥. 식사 중이신 분들은 눈과 귀를 잠깐 막아주세요. 똥과 휴지를 받고. 지나갔다. 우리는 또 길을 만들었어. 지하의 동굴 깊은 곳에 구멍을 팠는데, 뭐야 저거는. 오, 뭐야, 레고의 귀신인가? 뭐지? 뭔가 굉장히 무섭게 생긴 녀석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안 돼! 아, 되게 깊잖아. 엄청 깊어요, 이거. 되게 깊어요. 자, 저기를 조심해서 지나가야 해. 저기를 조심해서 지나가야 해요. 오이, 여기서 떨어져 죽었죠? 아,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친구도 떨어졌구만. 혼자가 아니야. 외롭지 않아.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점프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늘 말하죠. 점프는 끝에서. 점프는 끝에서 해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 꼭꼭꼭꼭 기억.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니 이렇게 간다는 거를 몇 번을 죽었단 말이요. 점프는 끝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나는 여기가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린 가야 해. 왜냐, 감옥을 다뤘으니까. 저는 근데 너무 억울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눈을 감았다 잠에 들었다 떴을 뿐인데 감옥에 갇혀 있었건걸요. 와이, 와이 또 저를 프리즌 브레이크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어, 버니 스밀라 친구 조심해야 돼요. 여기 손 조심. 손 조심. 손 살짝이라도. 뭐야 여기는, 뭐야 이거. 오, 액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거. 오, 조심히 이렇게 피해야 되죠. 오, 이번에는 독사. 와, 복리에서 용암이, 독이 아니라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파이어 스네이크, 라바 스네이크. 와,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용암이 분명합니다. 조심해. 우리 팀 중 한 명이 들어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터지는 소리를 들었어. 오! 저기 이빨을 건드리지 마 라고 하고 있어요. 이빨을, 으아! 이빨 안 건드렸는데요. 아, 모래 건드렸을 뿐인데. 모래를 밟으면 작동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이빨도
가면 안 되고요. 물론이고 여기 굉장히 독이 발라져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살짝 들어갔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 호이! 이런 식이구만. 우와 굉장히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뭐야 이거? 뭐야 매달렸는데 죽었어. 뭐지? 나는 분명히 매달렸는데 죽었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 다시 제대로. 와 이거 어떻게 안 매달려줘요. 원래 어쩔 수 없지만 여기는 요거 스킵 스테이지 하는 거를 해야겠어요. 여기가요 매달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원래 이제 외국에서 하면은 떨어지기 전에 잡아지는데 제가 장장 한 30여번을 시도한 결과 발이 담가진 다음에 요로 위로 올라와줘요. 봐봐요. 아이고 올라가지 않았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봐봐요. 오호, 봐봐요. 이렇게 무조건 한 번 빠지고 붙어가지고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놓네. 와 진짜 20 로벅스를 투자해가지고 이 스테이지를 스킵해 버렸습니다. 14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와 진짜 너무 악마 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여기만 아니었으면 그냥 이렇게 슉슉슉 샥샥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저거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게 분명해. 너무합니다. 안 돼요. 또 떨어지지 않네. 점프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끝에서 해야 된다. 점프를 끝에서 하지 않으면 방금 전처럼 저렇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점프는 끝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되었다. 물에 타도 되네. 20세컨드를 기다리면은 문이 열린대요. 여기 안에는 함정이 있어. 네 팀들이 들어갔지만 모두 돌아오지 못했지. 왜래 누가 미는 것 같은데 뭐지? 누가 절 막 뒤에서 밀었던 것 같은데요? 내 착각인가? 뭐지? 됐다. 어쨌든 다 탈출했다. 너는 굴러오는 골을 피했구나. 여기서 돌 굴러오나 봐요. 한번 구경해볼까? 돌 굴러가요. 돌 안 굴러갔는데? 돌 굴러가요. 돌 굴러가요. 돌 안 굴러갔는데? 돌 굴러가요. 돌 안 굴러간대? 갈로 간다. 뭐지? 왜 난 안 굴러왔지? 자, 얼른 위로 올라가. 돌 굴러가면서 뒤에 있던 친구가 다친 것을 잘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위에 올라가 그러면은 차가 올 거야.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저거를 버튼을 눌러야 된대요. 잘 보고 빠르게 눌러야지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다.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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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내가 느리다 했죠. 느리다 했죠 내가. 이렇게 느리면 어떡합니까? 장돌이 뭐야 이거? 자동차 찍찍뽁뽁 떠나갑니다. 저 친구 다행히 돌덩이 굴러오는 거를 재빠르게 지나왔나봐요. 저기 빨리 눌러야 되나? 너무 빨리 누른 것 같은데? 뭐야? 저 친구가 뒤에서 눌러버렸구나. 자동차를 소환해버렸구나. 이 녀석 이거 타지도 않을 거면서 왜 소환했어? 녀석이 이거 타지도 않을 거에 소환했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 친구부터 먼저 보내야 되나? 이 친구 이거 분명히 100% 죽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기서 잠깐 일정 시간 동안 저 친구는 걸어서 가고 있을 거예요. 걸어가다가 죽어서 저쪽에서 다시 또 튀어나오겠죠? 가는데 이거를요 굉장히 봐봐요. 진짜 친구야 내가 먼저 가면 안 되겠니? 아니 차가요. 차가요. 다시 소환 한번 없어줘요. 저 친구 봐봐요. 저거 또 나 타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저거 탈 텐데. 웨이트 노 맨 녀석이 이거 해보자는 거야.
어, 소리 너 거기 선만 넘어봐. 바로 밟아주시면요. 가자. 저 친구도 또 밟겠지. 기다려 친구야. 제발. 녀석이 이거 내 안 밟을 것 같아. 어? 안 밟을 것 같냐고. 타고 가봐. 어? 타고 가기만 해봐. 눈치 싸움이야 이제부터. 녀석이 이거 거기 내가 어? 보내줄 것 같아요. 아이 타지도 못하냐고. 아우 진짜 먼저 가. 먼저 타고 가 친구야. 내가 기다려줄게. 타라고. 그렇지. 가 그래. 타고 가려무나. 잘 가. 제발 지나가라. 제발 그 버튼 늦게 붙는 거 꼭 기억하고. 하 불안한데 또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히 다시 또 올 거예요. 여기 이상으로 나가지 못해. 마중 나가지 못해서 미안해 친구야. 하지만 넌 금방 돌아올 것 같아. 제발 17탄 가기를. 제발 17탄 가기를. 그래야지 저도 가거든요. 저 친구 지나간 다음에 갈 거거든요. 아이 뭐 자동차 이거 왜 선으면 없어지게 만들어놨지? 굉장히 속상하네요. 봐봐 또 올 거라고 했잖아요. 녀석이 이거. 어? 이번엔 내 차례 알았지? 나. 웨이트 기다려 친구야. 기다려줬잖아. 녀석이거 내가 가게 둘 것 같아? 어? 녀석이거 나 기다려. 한번 기다려 친구야. 기다려 알았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밟아버리는 아주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래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라고 할 줄 알았냐 녀석이거. 저는 이걸로 갈게요. 어 진짜 이거 하루 왼종일 기다려야 돼. 여기는 쉽지만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이 친구랑 그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동차를 타고 요 터널을 위로 올라왔더니 여기로 배정을 받았어요. 터널을 뚫고 올라왔어요. 자 그랬더니요 여기서 불빛이 꺼졌다 하거든요. 불빛이 꺼졌다 하는데 여기를 잘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좋았다. 아직도 갇혀있는 친구가 있었구만. 내가 락팩이 있었다면 너희들을 모두 열어줬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일이야. 뭐야 이거. 어? 서랍을 열어가지고 카드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카드가 없는데요? 아유. 어? 키카드 찾았네? 언제 찾았지? 뭐지? 언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키카드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 체육관에 노란색 물들이 퍼져있는데 땀인가봐요. 땀이 너무나 많이 퍼져있어. 땀을 피해가지고 전기철창을 지나가지고. 저거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둔 것 같아요. 저거 답답한 사람들 저거 패스로 지나가라고. 세상에 마상에 완전 사악사악한 제작자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나가서 여기 보트를 타고 아 절로 가면은 이제 끝나나봐요. 아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 그 어떤 점프맵들보다 굉장히 힘든 점프맵이었어요. 가자. 좀더 가서. 그렇지 도착했다. 예 배지 먹고요 저장하고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에 성공을 했다. 예 왜 안 가? 왜 안 가? 빙교 출발을 안 해요. 아이 세상에 출발을 안 해요. 아 40 로봇이나 보고 두 개나 그 점프맵을 스킵을 해버린 아주 최악의 맵이었습니다. 맵 이렇게 만들면은 안 돼요. 알았어요. 녀석 나쁜 녀석. 머리가 꼈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꽉 껴버렸어. 어 됐다. 머리가 또 꼈어. 거꾸로 서버렸어.
16탄 가가지고 그 녀석 복수해야 되는데, 어? 그 녀석 계속 그거 밟아줘야 된다고. 16탄 돌아가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16탄으로 후피드 패드를 밟고 졌어 오렌지 패드 효. 왜 안 돼 이거? 또 머리, 이거 왜 머리통이 생기는 거야 이거 도대체? 진짜. 아니 이거 웃긴 게 머리에 생겨요. 아이 다리도 아니고 머리에 생겨. 부들부들 거꾸로 껴졌어. 떨어진다. 점프 패드 있으면 점프 쳐서 한 번 날아갈 수 있나? 이거 어떻게 가? 가지도 못하잖아 이거. 머리에 생겨가지고 너무한데요 이거. 오, 점프 봐. 잘하면 한 번에 뛸 수도 있겠어. 스피드까지 먹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보았다. 글로 떨어져 버렸니요. 글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저기서 이제 넓게 한번 멀리 슈퍼 점프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10 이 녀석, 너 이 녀석 거기서 딱 기다려라. 오케이. 점프력이 높다는 건 알았어요. 천장이 또 머리 또 박혀서. 이놈의 게임 무슨 맨날 천장에 머리만 박히네요. 천장을 뚫고 머리를 다 박아버렸어요. 천장을 너무 잘 뚫어. 일단은 꼭 밟고 됐어. 혹시 모르니까 패드도 챙기고. 자, 간다. 호호! 으아! 패드가. 머리에 숨겨가지고. 못 가잖아. 못 돌아가잖아. 이러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슈퍼 점프로도 닿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저걸로도 가야 되는데 저걸로도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어요. 세상에 마상에.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주세요. 헬리콥터에 타면은 랍뱅크 오비로 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쁜 녀석들. 이거 테스트도 안 했구만. 이거 버그 망게임. 거 머리통을 가둔다. 머리통을 가둔다. 하하. 어떻게 하지? 못 가네. 그럼 진짜. 너무나 아쉬운 거. 어디 있든지 머리에 생성이 되네 이거. 머리에만 생성이 돼요 이거. 이거 조금씩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요 튕겨나가긴 하는 것 같아. 오프 누워버렸다. 오, 봉인돼버렸다. 봉인을 풀고 나가면은 진정한 슈퍼 울타맨이 될 수 있는 법. 으아, 그래 거꾸로 가면 되지. 거꾸로. 안해 방해 안해요. 네, 방해 안한다고.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탈출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네, 그래요. 녀석들이 이거 똑바로 안 만들어 놓네요. 나쁜 녀석들이에요. 어쨌든 재밌게는 플레이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점프를 도전해본다. 도움받기 점프! 네, 안녕!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